여기는 장유사입니다. 장유사 여러분. 예, 제가 장유사 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벚꽃이 삼벚꽃이 많이 피어있네요. 야, 이 계절에 삼벚꽃이 아직 이렇게 피어있는 거 보니까 좀 새롭습니다요. 이건 장유사인데 오늘 장유사 쪽에 제가 산행을 왔는데 파릇파릇하게 잎도 많이 나고 있네요. 제가 저 섬진강 총각하고 저 경아 아가씨와 경아역 총각하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야, 멋진 두 분이 총각 같은 두 분이 서가 있네요. 반갑습니다 섬진강 총각님, 경아역 총각님. 지금 보니까 삼부꽃이 많이 피는게 바람이 오늘 좀 불기는 불고 제가 3분짜리 정도 영상을 제가 찍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돌탑도 많이, 그런데 그죠? 돌탑도 많이 쌓아놨고, 누군가 손을 많이 빌은 것 같습니다. 등감 등려 하자고 빌은지 모르겠지만은, 벚꽃이, 아직 삼벚꽃이 피어있는 거니까, 아직 봄인 것 같습니다. 올해 윤달이 들어서 조금 추위가 늦게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내려가서 우리 장유사, 저를 다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장유화상사리탑이라고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31호네 그죠?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인데 이 팔각사리탑은 가라국 수로왕의 처남인 장유화상 허보옥의 사리를 봉안하고 있는 석조물로서 가라국 제8대 질지왕 451년에서 492년 연도를 이야기하면 참 잘 모르겠죠. 장유암 재건 당시 세워진 것으로 전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밑에 제가 이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락국사 장유화상 시적비도 있고 그 옆에 보면은 나무가 이게 주목나무 같은데 살아 천년 죽어 천년 하는 나무죠. 엄청 큽니다. 그죠? 이런 나무 이게 장유사 뒤쪽에 오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이 비에 대해서 써 있는 글자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가락 국사 장유 화상 시적비라고 있습니다. 그죠? 정말 오늘 뭐 한문도 여러분들께 다 가르쳐드리고 정말 좋습니다. 이게 저 가락국사 장유화상이라는 그분의 사리탑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사리탑이 그 3층 뭐 석탑입니까? 3층 기단을 가지고 있고 참 탑이 아름답습니다. 그죠? 잠깐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장유사에 대한 연역하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본 장유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4거규 부산 범어사 말사로서 사찰을 품고 있는 산은 불모산이며 우리나라 최초 남방 불교 전례서를 입증하는 사찰로 AD 48년 인도 아유타국의 태자인 장유화상이 가락국 김수로왕의 왕후가 된 후 허항옥과 이곳으로 와서 최초로 창건하였다고 이렇게 적혀있네요. 그죠?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하고 등을 많이 달아놨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 다가 빨리 코로나가 퇴치될 수 있고 어떤 뭐 모두 다가 우리 저 부처님 뭐 어떤 간절한 또 힘으로 우리 모두 다가 저 코로나 빨리 퇴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유사 제가 법당 안에는 들어갔으면 좋고 바깥쪽에 배웅제인데 여러분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친구들하고 산에 등산을 와서 여러분들 말로만 듣던 책에서 옛날에 많이 배웠던 김해평야 들으셨죠?
여기서 바라보는 저 넓은 들이 김해평야입니다. 김해평야. 아, 우리가 퇴적물이 쌓여서 평야가 되어가지고 아주 기름진 옥토가 되어가지고 농사가 아주 잘 된다고 우리 교과서에서 여러분 배우셨죠? 바로 보이는 저곳이 김해평야입니다. 아, 장유사에서 보니까 아, 김해평야가 훤히 내다 보이네요. 아, 또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옛날에 저 노무현 대통령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법고시 시험을 치기 위해서 여기 와서 공부를 했다고 이야기를 다 친구분이 하네요. 제가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사천대왕인가요? 장유사 들어오는 입구에 본종이 큰 게 하나 있네요. 우리 보통 절에 가면은 어느 입구에 들어가면 사천대왕입니까? 사천대왕이라고. 여러분 보통 절에 가면 여러분 많이 보셨죠? 여기 보면은 정장천왕, 광목천왕, 이런 다 이름이 있네요, 그죠? 다문천왕, 지국천왕, 그래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분들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죠?